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겪은 깊은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자네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혼자가 되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급히 외출하려고 할 때 뒷머리에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직접 염색하기로 했다. 옆머리는 어느 정도 염색했지만 뒷머리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염색약이 등에 묻었다.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자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스티브 잡스도 앓았던 병이라 5년을 넘기기 힘든 병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채무는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두 달 후 주지 스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고 임채무는 내 생각에는 좋았지만 아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부부 관계가 좋았다면 재혼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임채무는 나는 해병대 출신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임채무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여보라고 부르다가 문득 차라리 죽어버릴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이별 후 자살 충동과 극단적인 행동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의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임채무는 아내의 치료를 위해 암에 좋다는 식품과 한약재를 찾아다녔고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오래 4년 동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채무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 명의로 등기하고 몇 년 전에 구입한 두리랜드까지 아내의 소유로 남겼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임채무는 연예계의 무명이던 시절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녀는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박인숙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연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978년 배우 임채무와 성우 박인숙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다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임채무는 첫 만남에서 박인숙에게 반해 15분 만에 프로포즈를 했으나 박인숙은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임채무의 결혼을 반대했던 박인숙의 부모님은 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임채무는 포기하지 않고 박인숙의 부모님을 3시간 동안 설득하여 결국 그들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달 만에 약혼하고 처음 만난 지 세 달 만인 3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채무는 아내 박인숙 씨가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외부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네가 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의 질병을 알지 못했어요. 외부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으며 여행을 다니고 골프도 즐겼습니다. 그녀의 병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부고를 접하고서야 그녀가 투병 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조차 빠지지 않았죠. 저는 해외에서 알려진 약재를 구하여 철저한 식이요법을 진행했고 의사들도 그 결과를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빈자리로 인해 수차례 크게 슬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채무는 무명 시절을 거쳐 1984년 드라마 사랑과 진실을 통해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돼지바 광고로 인해 대중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광고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제작되었고 임채무의 표정 연기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명 배우로서 11년의 긴 시간을 보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임채무는 자신의 배우 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연기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리허설 대본 연습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채무는 현대 방송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 공채를 통해 배우가 되기까지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했지만
현재는 외모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기가 부족한 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작품들은 그가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배 배우들의 상황을 보며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임채무가 운영하는 양주에 위치한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990년 개장 이래 외환위기와 불경기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수백억 원의 빚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는 빚이 무려 1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임채무는 어린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리랜드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하며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현대판 방정환으로 불릴 만큼 어린이 문화에 대한 기여가 큽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경제 불황의 연속으로 두리랜드는 여러 차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27년 동안 입장료 없이 운영했으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2020년에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부 방문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더욱 어려움이 컸습니다. 임채무는 놀이동산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원인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과 이로 인한 비용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자산까지 사용하며 두리랜드를 지켜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가족 한 명이 입장료를 내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임채무는 무료 입장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그의 인품과 어린이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두리랜드는 계속되는 적자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채무는 두리랜드를 단순한 야외 놀이공원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어린이 시설로 확장하여 현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두 채의 집과 자녀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했습니다. 임채무 씨가 두리랜드 리모델링을 결정했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큰 빚을 더 짊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두리랜드를 다시 시작하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채무 씨는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이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리랜드는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리랜드가 재개장하면서 소정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이용했던 방문객들은 더욱 열심히 찾아와 입장료를 기꺼이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정이 메말라 가는 듯해도 남아있는 휴머니티를 응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임채무 씨는 최근에도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을 만나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이용해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낭만닥터라는 봉사그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 발표에서 이 의료봉사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그가 이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모습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보입니다. 임채무 씨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그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